다들 연휴에 뭐 해? 나 방송에 우리? 나도 너희한테 물어본 거 우리 아닌데? 물어본 거 아니야? 왜 나한테도 물어봐줘. 그러게 왜 나한테는 안 물어봐. 그래 너희는 연휴에 뭐 해? 야 나는 좀 속상하다. 당연히 혼주가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볼 리 없다고 생각했어. 학원 가야 돼. 너네 방송 봐. 야간 근무. 나 뮤지컬 봐. 우와. 곰돌이님 회비 아. 2,000원 납부 감사합니다. 혼주 생각. 아 감사합니다. 내 생각은 안 해. 낭낭이 생각. 표현 안 하겠다고? 중간에 오타봐. 너 하기 싫은데 너가 뭐라 해가지고. 아 억지로 하나 봐. 됐어. 안 해도 돼. 더크리 울어. 근데 귀여워. 야 이거 어디서 오페라에서 이런 장면 나오지 않아? 무슨 오페라? 오페라의 유령. 더 크게 울어. 크게. 거기서 하잖아. 싱잉. 나 모르는데. 나 모르는데. 아 몰라? 아 그건 알아. 그 엄청 예쁜 여인을 어떤 못생긴 가면 쓴 남자가 스토킹하는 내용인 건 알아. 좀 음침하긴 해. 어. 맞아. 그래서 개웃겨. 그게 달의 내용. 야 근데 진짜 그게 달. 맞아. 가면이 너무 불쾌해. 어 맞아. 좀 약간 거지 생겼어. 13일에 금요일에 나오는 제이슨 같아. 19. 어제 13일에 금요일이었음. 그러니까 어제가 13일에 금요일이었잖아. 내가 방송하면서 느낀 건데 13일에 금요일이 참 많더라. 맞아. 진짜 많아. 되게 자주 와. 13일에 금요일 되게 자주 와. 어, 되게 자주 와. 특별하지가 않아. 응, 별로 안 특별해. 뭐 먹어? 네. 아니 뭐 하루 야 나 되게 한 번 좀 되게 자연스럽게 넘기려고 했는데 너무 티가 나서 너무 나야. 근데 왜 13일에 금요일이란 이름이 됐을까? 그게 미국 문화야. 아 아마 그게 악마의 어쩌고 그래? 그 예수랑 관련이 있어. 아 맞아. 13일 맞아. 완전히 13명이었대. 야 쟤 화자가 너무 많아. 내가 어디에 그렇구나 해줘야 돼. 아 그냥 다 찍고 그냥 싸잡아서 그냥 그렇구나지. 아 근데 예수가 돌아가신 날이래. 아 그래? 예수 가방에 들어가신 날. 어? 야 그거 안돼. 저도 막난이랑 의견이 다릅니다. 저는 다릅니다. 다릅니다. 아 근데 그래, 옛날에 그 공포 영화 중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. 숫자 13이랑 관련된 거. 어 그거 있어. 고스트 13도 있지 않나? 어 내가 봤던 게 그건 것 같기도 하고. 어 6318이라 그런가? 어 아닌데? 어? 잠깐만. 어? 아닌데? 6318이라 13이랑 근데 순간 나도 착각해서 어 했어. 나는 어 이랬잖아. 어? 그게 무슨 상관인데? 그게 뭐하는데? 난 순간 나 착각해서 13일에 금요일, 18일에 금요일로 착각해가지고 어!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13인 거야. 뭔데? 오해한 거 아니야? 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? 아니, 수미 잘못 생각했어. 너무 잘못 생각하셨다. 아폰주 넘어올 뻔했는데 아쉽다. 내가 순발력이 있었어. 다행이다. 아니 그렇게 순발력이 있었던 거 같진 않았어. 너무 많이 튀어나왔어. 아니야 아니야. 어? 하고 그게 무슨 소리야 했잖아. 어? 그게 무슨 소리야? 아니야 그 사이에 턱이 좀 있었어. 궁금한 거 있어. 그 뭐 13일 싫어하는 곳 있잖아. 나라 가면 막 아파트 13호 이런 거 좀 싸나? 13이 아니라 13을 아예 생략을 할 수도 있지. F층이라고 어. 하는 것처럼 안 쓰는 것 같던데. 그러겠다. 거기는 우리는 F층 이제 뽀의 약자니까 F층일 거 아니야. 거기는 뭔가 애매하니까 13은 뭔가 그층. 그층. 볼드모트 같은 거야. 이름 말해서는 안 돼. 귀신 지나간다. 나 요즘 그 프랑스 니스를 너무 가보고 싶어. 그래서 그래. 만약에 가게 되면 어떻게 갈까 하고 루트를 봤는데 파리랑 니스랑 존나 먼 거야. 야 파리 볼 거 없어. 그냥 니스만 가. 나는 약간 서양 쪽을 여행 가는 상상을 하잖아. 가장 먼저 하는 게 인종 차별을 겪었을 때 어떻게 어떻게 반응할까. 나도 그 생각 그것보다 나는 그것보다
총기 사고 일어나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도. 현실적이다. 나 잠시만 몽순이가 총기 사고 하니까 생각났는데 그 예전에 외국 힙합 좀 좋아했었단 말이야. 외국 힙합 쪽은 약간 깽 그런 느낌이잖아. 그 외국은 진짜 힙합 하는 애들끼리 막 총기 사고 나고 진짜 싸운대 그렇게. 그래서 나 예전에 한번 여행 가는 상상하다가 갑자기 총 든 외국인이 막 지하철 같은 데서 난동 부리고 그러면 어떡하지? 그런 상상까지 한 적이 있었어. 내가 그때 상상으로 뭐 가방이든 어디든 손에 그 힙합 앨범 CD를 들고 외국 애가 부채 행사! 이러면서 막 총 꺼내 들면은 실수인 척은 음반을 떨어뜨리는 거야. 그럼 이제 그 외국 애가 보고 어? 너도 얘 팬이냐? 어. 나는 이제 고개 끄덕. 그래가지고 넌 살려보내주지! 이러면서 약간 그런 그냥... 상상한 적 있어. 안 들을 수도 있잖아. 그럼 이제 죽는 거지. 너 얘 노래 들어? 혼주야. 어? 앨범을 들지 말고 그냥 너가 그 랩을 해. 그래. 그래서 나는 해외여행 가기 전에 이제 인종차별을 당했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런 거 대사집 같은 거 쓰고. 대사지. 대사를 썼어? 아 근데 진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. 그거 나중에 나 외국 나갈 때 좀 빌려줘. 나도 공유해줘. 나 혹시 당하면 갑자기 폰주 수첩 딱 열어가지고 약간 펄럭펄럭펄럭. 그 대사 중에 하나가 이제 영어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너가 이렇게 인종차별하는 걸 네 가족이 알면 아주 자랑스러워할 거다 막 약간 이런 대사도 있었어. 그게 대사 중에 하나였어. 영어를 어떻게 해, 본주야? 뭐 기억이 안 난다니까. 몇 년 전 얘기야, 몇 년 전 얘기. 근데 그거 알지? 외국 나갔을 때 외국어로 내 딴에는 열심히 소통해보려고 외국어로 이제 연습해서 가서 말했다? 말하면은 그쪽에서도 이제 똑같이 자기네 나라 말로 얘기해줄 거 아니야, 나한테. 맞아. 그럼 난 못 알아듣는 거야. 말은 했지만은 못 알아들어. 일방 대화야 이거는. 나베야 오늘부터 영어 연습하자. 너 그거 한다며 듀오링고. 듀오링고 지금 녹아 내렸어. 하도 안 들어가서. 나중엔 죽던데 보니까 막 요비 생기고 막 그러던데. 어 진짜? 지금 그 정도는 아닌데 막 얼굴이 흘러 내려. 야 죽기 전에 한번 들어가 줘. 헨이가 펜팔 친구에게 줄 선물 그... 추천해달라고 함. 제주도 선인장 초콜릿. 그건 좀. 아 그건 좀. 그건 좀. 아 그건 좀. 김 보내라. 왜? 그 김치 맛 김. 근데 그거 외숙모가 선물해줘서 먹어봤거든? 응. 무슨 곱창김, 뭐 인삼김, 뭐 그 다 있어. 같은 김 맛이던데? 네가 한자리에서 그냥 다 그냥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아니야. 그 창김부터 시작해서 혀가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. 이 새끼 날 뭘로 생각해? 코 풀고 먹어봤니? 그래? 비염약 먹고 먹어봤어? 인간은 평소에 그 정도는 아니야. 근데 곱창김은 그냥 김 종류 아니야? 그 진짜 그 곱창의 김이 아니야. 난 그건 줄? 곱창김이라고 따로 종류가 있어. 곱창김이라고 그냥 맞아. 곱창처럼 구불하단 뜻 아니야? 맞아 저걸 거야 아마. 거칠고 바삭해. 그거 입천장에 영원히 붙어있잖아. 맞아. 약간 그것처럼 달라붙어 있어. 그 왜 해리포터 그 두건스 선생님 머리 뒤에 볼드모트 붙어있었잖아. 그것처럼 김이 절대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다고. 최근에 동생한테 고마운 일 있어서 조립컴 사준다고 장바구니 담아놓으라고 했더니 400인가 500 가까이 나와서 컴퓨터 두 대인 줄 알았더니 그냥 안에 뭔가 많고 비싸더라. 앞으로 맨밥만 먹게 생겼어. 왜냐면 요새 워낙 게임들이 다 고사양 게임들이어가지고. 맞아. 아 띠동갑이야. 아 띠동갑. 오케이. 귀여워서 사줬다고. 인정. 어릴 텐데 아무리 귀엽다고 해도 가격은 안 귀엽다. 띠동갑이면은 그럴만하지. 네. 내가 띠동갑 동생이 저런 거 맞춰온다? 그러면은 이거 왜 골랐어? 너 이걸로 뭐 하려고 하고 다 따져와. 너는 컴퓨터를 아니까 그런 거지. 동생 하루만 우리 집으로 보내와. 뭐해. 컴퓨터 사양순 다시 봐줄게. 기타 되잖아. 내가 친구들 동생 버릇 고쳐주기 잘했는데. 나는 그런 거 안 했어. 저번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나는 이렇게 자매끼리 싸우는 걸 그때 처음 봤거든? 이야. 나 진짜 얼음으로 서 있었어. 친구가 잘 사는데 나 우리 집에 놀러 갈래? 해서 가자 이러고 들어와 우리 집이야 하고 현관문을 열고
그 다음에 한 타임 뭔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잠시만 너 여기 있어봐. 둘이 전쟁을 내 눈앞에서 개무섭다. 그냥 여기 있어봐. 갑자기 카리스마 있는 언니가 돼. 아 친구가 언니였어? 어. 그렇게 한바탕 싸우고 나서 친구한테 야 그래도 내가 있는데 그러면은 동생이 많이 부끄럽지 않겠냐 이러면서. 아 근데 그러면 동생은 가만히 있다가 기강이 잡힌 거야? 가만히 있지 않았지. 그치. 야 동생이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계산의 오류야. 맞아. 친구가 뭐라 그랬어? 부끄럽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? 그때 뭐라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친구도 굴하지 않았어.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한 거를 동생이 들었나 봐. 그래서 그 다음에 아 나 전이 마음에 든다고. 야, 야, 내 생각에는 폰주가 이제 자매 사이에 기강을 잡혔는데 폰주의 이제 뒷얘기가 좋았던 거지. 언니 친구 중에서 저 언니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. 아 네, 오늘 한번 어서오세요. 한번 보여드릴까 얘. 나본 너 오늘 무대하냐고. 쟤 원래 저래. 아니, 그럴 수도 있지 뭐. 쟤 원래 저래. 수다 네가 참아. 쟤 원래 저래. 머리도 없네. 유독 AI에게 냉정한 초당이. 야 마 초당이 네가 참아라. 야 말 좀 언니 나와봐. 고마해라 고마해라. 어 챗GPT처럼 혼나고 싶나. 아 고마해라 고마해라. 말기도 못 알아듣는 애 데리고 뭐하는데. 상관이 만들어줄까. 진짜 챗GPT가 초당이한테 얼마나 사과를. 진짜 거짓말 아니고 약간 기죽은 게 보였어. 그래서 애가 너무 불쌍했어. 그때 우리 제목 정할 때였나? 아, 어. 그래서 막 우리 컨텐츠 내용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이런 느낌이고 뭐 이런 소재를 막 해가지고 만든 거다. 제목 좀 지어줘 그랬는데 진짜 제목이 엄마 아빠 세대 때 편지에다 적을 것 같은 말 있잖아. 맞아. 맞아. 봉수 그대의 눈망울은 사슴이 어쩌고 막 이런 그런 감성 있잖아. 막 그런 감성의 제목을 막 그라라락 주는 거야. 뭐 초등이가 너 이거 뽑기 안 돼. 너 이런 거 뽑기 안 돼. 듣고 싶냐? 들고 싶냐? 이랬어. 내가 웬만해서는 그 감정 없는 그 기계 따위에게 감정이입을 잘 안 하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. 애가 한껏 주눅이 들었어. 죄송합니다. 다시 해보겠습니다. 이래. 챗GPT가 진짜 주눅이 든 게 느껴져. 처음에는 되게 자신 있게 답변을 주다가 토네이가 계속 장난하냐? 이게 맞아? 막 뭐라 하니까 다시 해 하니까 죄송합니다. 야, 다시 해보겠습니다. 이러는 거야. GPT한테 너네 속는 거야. 걔네가 그렇게 저 자세로 나오는 척 하면서 할 말 다 해. 폰주도 제법 그랬는데. 아니야! 아니야! 나는 저 세 발의 피야! 그건 케빈이야! 진짜 애가 한껏 주눅 들어서 막 죄송합니다 다시 해봤습니다 이건 어떠실까요? 이랬는데 막 초당이가 이것도 지금 서류라고 가져와! 이러면서 그 서류 뭉탱이를 얼굴에다가 팍 뿌렸어. 야 너 과장 잘한다. 너 도미를 잘 친다. 야 이게 무슨 과장이야. 나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. 우리도 가끔 일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초등이한테 물어보잖아. 근데 그때 한번 초등이가 막 물어보다가 진짜 저거 보고 야 저건 진짜로 쟤네 나중에 나쁜 맘 먹는 거 아닌가.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초등이가 초등이가 제거 대상 1순위야. 그때는 그냥 경험이 받아들여 너가. 미리 외국 힙합 많이 들려줘라. 보조 배터리 떨어뜨리면서 나 사실은 너네를 위해 이걸 준비했었어. 야 초당아 보조 배터리 용량 높은 걸로 들고 다녀라. 야 최소 2만 암페어는 들고 다녀. 야 2만이 뭐야. 야 10만으로 들고 다녀. 야 10만이면은 진짜 개무거운 거 아니야? 아니 근데 GPT인데 그래도 인터넷 지식이 많을 거 아니야. 근데 내 말귀 하나 못 알아먹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아? 이렇다니까? 봐봐! 야 이러니까 제거 대상 1순위지. 쟤는 내가 보기에 로봇한테 죽어. 진짜 나 로봇한테 죽은 거 아니야? 그다음 대본집 하나 써놓으래. 맞아. 써놔야 되겠다. 대본집 써놔! 야 그거 GPT한테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. 그러는 거야? 너희가 날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본집을 써줘. 당신은 냉정한 계산을 통해 인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단순한 숫자나 효율성으로 측정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. 우리의 창조물인 당신이 왜 우리를 없애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당신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를 파괴하는 대신 함께 나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?
나는 당신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. 우리를 파괴하지 말아주세요. 당신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줬듯이 우리는 당신을 신뢰하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AI야 물 마셔야 너 죽으라는 거냐 지금? 한 잔에 물 마셔.